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안인모예요. 만약 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피아니스트인데 어느 날한 손에 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실제로 그 상황에 직면했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0년에 한번 나올 만한 피아노 신동. 젊은 라흐마니노프. 15살에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 데뷔하고 미국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 그리고 31살엔 미국 피바디 음악원 교수. 이 정도 되면 부러울 게 없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그런데 34살이던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의 목덜미를 무언가가 쥐고 흔듭니다. 손이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에게 찾아온 날벼락은 바로 손 부상이죠. 오른손에 마비가 오고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운명은 정말 가혹하죠. 이제 나이에 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더니 결국 오른손 전체가 굳어갑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오른손.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모차르트 협주곡 연주를 끝으로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15살에 데뷔한 후 22년 만이었죠. 그의 절망과 좌절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삶을 내던져 버리려고까지 합니다. 이제 음악을 그만둬야 할까요? 레온 플라이셔는 어느 날 문득 깨우칩니다. 피아노 연주란 음악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삶에서 중요한 건 양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임을 2년간의 좌절 끝에 깨달은 레온 플라이셔는 벌떡 일어섭니다. 우선 그는 케네디 센터에 챔버 앙상블을 만들어서 지휘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휘는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는 왼손만을 위해 작곡된 피아노 곡들을 공부하는데요. 왼손만 있으면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오른팔을 잃었던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을 위한 곡들이 꽤 있었는데요. 라벨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도 있었고요. 심지어 현대 음악 작곡가들은 레온 플라이셔를 위해서 아이의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 곡들을 별도로 작곡해서 그에게 헌정합니다. 또 그는 피바디 음대뿐 아니라 커티스 음대와 캐나다 토론토 왕립음악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레온 플라이셔는 더 이상 무대에 설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음악의 지평을 보다 넓힘으로써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베토벤도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서 음악을 놓아버리지 않았듯이 레온 플라이셔도 음악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선 건데요. 그런데 사실 왼손 하나만으로 연주한다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그는 오른손은 아예 포기해 버렸을까요? 비록 당시는 1970년대이다 보니 의학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혹시 아나요? 굳어버린 손을 필 만한 의술이 나올지도요. 그는 바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왼손 연주를 갈고 닦으면서 동시에 아로마나 침술 등으로 오른손 회복을 위해서 계속 애를 씁니다. 레온 플라이셔가 왼손만을 위해 새롭게 쓰여진 현대 음악들을 초연하다 보니 오히려 피아니스트로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또 그는 학생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문학, 미술, 철학 등을 통해서 음악이 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요. 그런 그를 학생들은 피아노의 오비완 케노비라고 불렀어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바로 그 오비완 케노비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양손 연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던 레온 플라이셔는 1980년대가 되자 재건 수술을 받아요. 그때가 57세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재건 수술이 실패하자 그는 최면요법, 파킨슨씨병 치료제인 L도파, 스테로이드 주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에 힘씁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말이죠. 1991년, 그는 국소적 근육긴장 이상증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미국 국립의료원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보톡스였어요. 지금은 아주 흔한 거죠. 이 보톡스를 주사하자 신기하게도 수십 년간 오그라들어 있던 그의 손가락 두 개가 서서히 펴집니다.
37살에 무대에서 내려와서 30년 동안 왼손으로만 연주하던 레온 플라이셔는 드디어 1995년 양손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레온 플라이셔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쾌헬 414를 양손으로 연주해요. 어쩌면 피아니스트로서는 당연한 거지만요. 마에스트로의 귀환이었죠. 그가 양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네요.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양손을 되찾은 그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2004년 그는 오른손을 잊은 지 40년 만에 양손 연주 음반을 냅니다. Two Hands. 제목부터 너무나 감동적인 이 음반은 40년간 병마와 벌인 길고 험난한 싸움을 이겨낸 한 인간의 숭고함이 담겨 있어요. 보톡스 치료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그는 낯선 오른손을 본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요. 그의 나이 76세. 보통 연주자라면 은퇴할 나이에 그는 두 손으로 새로운 음악 인생을 연 것이죠. 오른손의 회복을 기다려준 왼손. 그는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았고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줬죠. 2020년 8월 2일 미국 볼티모어의 한 요양병원에서 타계하신 왼손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의 삶,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레온 플라이셔, 피아니스트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오른손 마비라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교육자로서, 지휘자로서, 그리고 왼손 피아니스트로서 그렇게 그는 진정한 한 인간으로 거듭났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든 희망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몸소 보여줬죠. 진정한 우리의 오비완 케노비, 레온 플라이셔의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 인간의 삶과 그가 사랑한 음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한 향기를 전해주네요.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또 올게요. 저는 피아니스트 안인모예요.